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오늘 두 번째 소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응? 그 얼마나 존귀해, 그쵸? 얼마나 존귀해, 얼마나 존귀해. 응? 하나님의 자녀도 있잖아요. 대선에 있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자기 아내를 법당으로 보내요.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조금 더 죄를 덜 지으면 뭐 할 거고, 더 지으면 뭐 할 거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우리 36절이요. 예,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다시 장가 가고 시집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 그냥 있잖아요. 전체가 가족이야, 그냥. 전체 가족이야. 뭐,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는. 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요? 누가? 누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소제목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소제목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미지션님이야, 미지션님.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시대로 볼 것을 예납니다. 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서 이 아버지 또는 여기서 하나님의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요 성부를 뜻합니다. 성부. 보라, 성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자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오시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네 그에 계신 그대로 네 그분을
볼 것을 인함이니 네, 그분을 빠졌습니다. 자, 3장 1절 2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자녀.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라이어 라이 로마서 8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라이 구세 라이 네,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 각자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대.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비극이야. 이게 비극이야.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성령을 주셨건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치부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많은 교회 안에서, 다른 아니고요, 많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진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